인천광역시에는 한 공장의 CCTV 영상입니다. 맞은편 건물의 지붕 쪽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예, 잠시 뒤 공장 내부에도 빨간 화염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이고, 빠르게 번지는 불길에 건물은 순식간에 형체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 멀리서도 보이는 검은 연기에 출동하던 소방관은 큰 화재를 직감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물이네요. 엄청나네요. 상당 부분이 무너지고 내부에 이제 가구하고 목재 가공품 같은 거 이런 가해물이 좀 이제 완전히 연소를 하고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한 곳은 가구 공장. 이 공장의 특성상 불에 타는 물건들이 많은지라 불길이 더 빨리 번졌다고 합니다. 네. 화재 현장에 소방관 129명, 소방장비 26대를 투입했지만 강한 불길은 대규모 인력의 노력에도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소방관들. 위협을 무릅쓴 채 끈질긴 진화 작업을 펼쳤고요.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불길도 조금씩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강한 열기 때문에 공장의 외벽이 물어버린 모습 보이시죠? 아, 네. 얼마나 뜨거웠으면. 사이로 보면은 불이 그냥 큰일로 뻗치는 거야 그냥. 물 떠다가 나오고 같이 그 집 식구 들어오고 해서 물 퍼다가 그냥 그걸 열 시키느라 그 혹시 이게 또 헛까 봐. 격정 한번 풀어주지. 심지어 이 불씨가 주변으로 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형 화재로 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시민들은 직접 물을 뿌리면서 적극적인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야, 저렇게라도 해가지고. 저 바람이 좀 그런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아우 저기. 어떡해. 야. 바람까지 불어서. 여기 어긋났어요. 이거. 이렇게 다 어긋났어. 열기에 녹아버리는 거. 공장? 네, 평생 읽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아, 너무 속이 탄다, 이거. 네, 이렇게 시민들이 열심히 물을 나르고 뿌리던 그때 또 다시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예. 불이 화재 손상된 전선에서 소가지가 튀기 시작한 거예요. 연기 합동으로 2차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불길이 정말 자자하던 것도 잠시고요. 다시 심각해져만 가는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빠른 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동원했습니다. 네. 이날 총 4대의 헬기가 동원됐고요. 시민들도 다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불씨가 우리 집을 건너서 거기서 붙은 거야. 봤다가 불이 하는 바람에 소화기 갖고 뛰어나가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서 그걸 저기 해서 전부 빨리 갖고 나오라고. 화재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공장의 모습도 보이시죠? 네. 여기 딱 오니까 저기서 벌써 검은 연기가 나면서 불길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당시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조광호 씨는 떨어진 불씨 때문에 공장 벽면에 불길이 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여기 불이 났구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화재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2차 피해를 막는 데 큰 공헌을 한 겁니다. 예. 그냥 놔뒀으면 큰 불도 낼 수 있었어요. 그보다도 이게 지금 끄지 않으면 정말 제압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신없이 다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소화기를 서로 준비하고 갖다 주고 해서 제압을 했죠. 잘하셨네요. 공장 한 채를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 대형 화재였지만 소방당국의 아낌없는 자원 투입과 소방관의 최선을 다한 진화 작업 그리고 현장 곳곳에 있던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움 덕분에 더 큰 화재가 발생하는 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20시간의 긴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은 숨멸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 직원 20명도 무사히 탈출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격 맞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도와주고 할 것 같아요. 아, 다 내일같이 다 협조하는 게 너무 고맙고 한 시민으로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백령도 인근 근처의 해상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 해경이 한 어선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상합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약 20척을 출동 중인 경비함정에서 레이더로 최초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해양경찰은 이들을 납포하기 위해 고속 난정 두 대를 동원 약 20분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그중 한 척을 납포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추격한 거죠? 네. 해경은 이들을 납포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저항을 할 것 같아요. 중국 어선 내부로 진입한 해경은 바로 선실로 향합니다. 예.
숨어있는 선원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의 저항은 없었다고 하고요. 해경은 우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16명의 선원 모두를 빠짐없이 체포했습니다. 네. 불법 어행물은 나날이 약 100상자로 무교로 약 2톤가량의 불법 어행물을 확인해서 압수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배가 저렇게 와요? 그쪽 중국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서해 특정 해역 및 서해 5도 어장 주변에 특수기동정 등 정비함적 6척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 중국어선에 대응 준비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경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버스 옆에 지팡이 짚은 할머니 모습 보이시나요? 네. 갑자기 할머니가 도로로 내려갑니다. 버스 정지 신호에도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 위험해 보입니다. 네. 예. 이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어디 가시죠? 아유.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안 계시다고 고래 최초에 신고돼갖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의성역 버스 터미널 근처에 할머니가 보이신다. 그래갖고 그 주변을 찾다가 이제 확인을 했고 자진분하고 모친하고 댁으로 모셔들었고요. 치매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셔갖고 뭐 좋았습니다. 아유, 할머니 그래도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셨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1호선 석계역의 CCTV 영상인데요. 네. 자, 검정 페도라를 쓰고 검정 상하의를 입은 남성의 모습 보이시죠? 네. 네. 저 모습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2월 24일 오후 1시 15분경에 이제 집을 나가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실종이 되셨어요. 24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영상 속 남성은 2월 24일 실종된 네. 김부열 할아버지로 치매를 앓고 계시대요. 아이고. 네, 현재 할아버지가 서동탄행 지하철을 탔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 상황이고요. 네. 네. 이후부터는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라고. 어디 계실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이상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제 신고를 해주시거나 신체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구급대를 통해서 이제 신고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제 멀쩡해 보이고 길을 걷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오히려 더 발견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치매라는 병이 온지도 모르고 가족들만 위해서 자신을 이제 희생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종까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시거나 계신 곳을 아시는 분은 꼭 저희에게 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사연 참 안타까운데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말이에요, 집으로. 네, 김부열 어르신이 좀 흔적이 끊겨서 네. 좀 찾는데 수사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작은 단서도 큰 도움이 되니까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거나 혹은 단서가 될 만한 상황이 있으시면 서울 도봉경찰서 그 실종수사팀에 좀 제보를 해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